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각 당은 출정식을 갖고 거리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압승을 자신했고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은 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또 문재인이고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광주시 행정을 독점해 지역 발전이 지체됐다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역설했습니다. 광주의 정신과 가치를 잣대로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당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당 독점은 확실히 견제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양당의 경쟁을 통한 광주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평화당의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십시오. 정의당은 낡고 부패한 수구 세력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의당을 키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중당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정치를 심판해달라며 투표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도 일제히 거리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며 얼굴 알리기에 앙가림을 썼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각 당과 후보들이 격돌하는 등 13일간의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